참 예수님, 지난 금요일 10월 9일은 569돌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날 한글의 그 이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무슨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이 저기를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우리들이 실제로 이게 와닿는 그런 그 말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한글은 딱 한 글자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그리고 또 밥, 쌀, 뭐 죽, 그리고 소, 개, 말, 그 다음에 산, 들, 그 다음에 뭐 해, 달, 별, 다 한자죠. 중요한 거, 너, 나, 그 다음에 뭐 몸. 그러니까 외글자만 가지고요, 그래도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한글은 아주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소통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돈.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딱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돈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언젠가 그 김수환 치유위원님 살아계실 때 세배를 하러 갔는데 그 양반이 거기 온 신부들에게 어떤 무슨 숙제를 하나 내셨어요. 야,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곱 가지가 있다더라. 그런데 그 일곱 가지가 전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외글자란다. 한번 알아맞혀봐라.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외글자. 성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 꿈. 네? 끼. 끼도 있어야 되죠, 뭐. 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꾀도 있어야 되고. 끈도 있어야 돼. 끈, 백,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백, 끈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이게 끈기 있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깡도 있어야 되고, 골, 그 골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골을 갖춘 사람이 그 뭔가 성공하는 그런 저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예? 꿈 했죠? 꾼, 어? 무슨 도박꾼, 무슨 꾼 하는 거, 뭐 사기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꾼은 전문가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꿈, 끼, 꾀, 꼴, 깡, 끈, 그 꾼. 네, 일곱 가지인데 이 중요한 그 이 조건들 다 외글자예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 말씀은 그 이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 2면에는 새로 되신 주교님께서 그 주보에 그 저기 오늘 보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론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주 명쾌하게 그 이 아주 정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들이 거기 다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보들 한번 오늘 유심히 잘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 좀 더 그 이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교님의 강론 그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느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그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애착, 집착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내가 그것을 놓아버릴 때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이 놓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움켜쥐고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설령 죽더라도 정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 또 영원히 그 이 기억될 수 있는 부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과연 무엇에 나의 온 정신과 힘을 쏟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마침 그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이 아주 좋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에 전해지는 그러한 그 이 옛날 이야기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하느님의 분노를 산 미하엘이라는 그 천사가 이제 지상에 내려옵니다. 벌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오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 이 세몽이라는 그러한 그 구두쟁이 부부와 그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미하엘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거든 다시 나에게 오너라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 또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숙제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미하엘은 그 이 거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마다 쌔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얻느냐 하면 이 세몽이라는 이 구두쟁이가 누구한테 외상을 주고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이제 돈을 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은 돈 없다고 버티고 돈을 이제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까지 나고 막 이러는데 이 세몽은 이제 화가 나서 술까지 마시고 그냥 아주 기분 그냥 잡친 채로 이게 집으로 이제 오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어떤 그 이 부상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처지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볼 때 저거 지약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더군다나 또 혹같이 사람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 몹시 흥분하고 야단법석을 칠만한데 부인은 그 마음을 접어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그릇 하나를 따뜻한 저녁을 대접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하엘은 쓱 미소를 짓습니다. 비록 나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없고 가난하고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좋은 거다. 첫 번째 답은 거기에서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감정, 그 사랑의 감정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미하엘은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날 아주 약 덩치가 우리 우신분인만한 그 큰 군인이 하나 오더니 가죽을 뭐 다 갖다 주면서 이 가죽으로 아주 내가 1년 동안 신고 다녀도 까딱하지 않을 구두, 명품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러면서 아주 거들목을 피고 내가 이걸 신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할 거다 하면서 뭐 장황스러운 얘기를 늘어놓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서 이 구두쟁이 이 천사는 그 사람이 주문한 구두를 만든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가 슬리퍼를 만드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나갔던 그 군인이 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때 이 천사는 슬며시 혼자서도 미소를 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죽음이었습니다. 언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그 이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세 번째 그 답은 그 구두방에 놀러 온 어떤 아줌마에게서 이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자기 자식은 죽고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 둘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정성껏 이게 보살피면서 얘가 생일날 돼서 내가 구두 하나 맞춰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그런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미하엘 천사는 무릎을 탁 치고 미소를 지면서 됐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됐다. 답은 이거다. 그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정말 내 자식 아닌 그런 그 이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내 친자식처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것이 인간을 지탱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재물에 관한 그러한 그 이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오늘 복음 그 이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이 단편 단편 그런 기록된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달리 분리된 이게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외경 중에 오늘 그 청년의 이야기 뒤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은 참 근심 어린 표정으로 뒤돌아서 이제 갔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청년 뒤통수에다가 대고 예수님께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지금 자네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서 썩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네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 내 이웃을 모르고 외면한 채 네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네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율법과 계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나보다 더 어렵고 궁핍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에게 나의 그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성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 마음속의 불씨요 핵이라고 그 도스토이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얘기죠. 어려운 이웃의 그런 사정을 외면하면서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그렇게 막 끌어모으다가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낭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태를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지적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정신은 나눔입니다. 따지고 보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눠요. 돈의 생리는 돈이란 놈은 99만 원이 된 사람은 100만 원을 채우고 싶고 990만 원을 채운 사람은 1000만 원을 채우고 싶고 자꾸 더 채우고 채우고 싶기만 한 끊임없는 하나의 그러한 그 이 욕망의 상징입니다. 나눔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이상하게 나눌 것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과 나눔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뭐가 있어야지 누구를 도와주지 내가 얼만큼이 되면 남 도와주겠다. 그 사람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남 도와주지 못합니다 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돈의 생리는 계속해서 허기진 사람처럼 그저 끌어모으는 데만 딱 그 이 절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나눌수록 내 안에 더 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행복의 샘물이 내 안에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나만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위로받고 그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정신 안에서 그 행복도 더 커지고 더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커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